Pajama Squad, it's Namjoon's Pajamas, and hello, welcome to another video. How are you? Hope you're doing well. Let's get to it. 당신, 스토커야? 뭐요? 아니, 판다양의 의자에서 떨어졌던 날도 몰래 보다 갔잖아. Yeah, he saw you. 아니, 15년 만에 처음 본 사이에. 영역 표시 중이다. 강아지 오줌 싸듯이. Oh my goodness. 당신 뭐야? 뭔데 대답을 못해? 알면 놀랄 텐데. 뭘까? 당신이 생각하는 최악의 경우. 술집. 너 되게 귀엽다. 아니 그렇게까지 울 필요는 없잖아. 네가 그렇게 울면은 상황이 그 이게 뭐야? 왜 이래? 뭐야? 아니요. 제가 울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경우를 따지다 보니까. 예. 경우를 따지자면요. 전 아저씨 제과자빵사 자격증 가짠 거 알고도 인정상 입 다물어줬다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인데 감히 내 금품 같은 조카들 앞에서 거짓말을 해. 그렇지. 다양이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애야. 아빠 갑자기 돌아가시고 엄마는 최재겸 회장한테 빠져서 날 방치했던 그 끔찍한 시간에 난 다양이 덕분에 웃었고 다양이 때문에 아내로 웃고 그리고 다양이한테 의지해서 매일매일 다양이만 유일하게 내 곁에 있어줬다고. 생토 노래가 뭐예요? 아,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완전 비싼 케이크집인데요. 승지가 케이크를 배우게 된 계기가 깜빵에서 생토 노래 회장 다큐를 보고 나도 저렇게 잘 나가는 놈이 되자 인생의 목표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출소 후에 생토 노래 찾아갔는데 사정사정하다 겉도 까이니까 네 분께서는 더 맛있는 케이크 앞에 포크를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진 거 아니야? 형, 맛이 어땠어? 넌 맛을 못 봤지 참. 그냥 디자인 잠수였던 거지. 맛은 영 아니었지. 내가 생토 노래 사장이라면 우리 파티시 전부를 죽어라도 고승지 데려온다. 최재겸 회장보다 한 수준이라는 거야. Tasting his cake. That's insane. Yep. 저게요. 물건은 제일 좋고 값은 제일 싸고. 2, 3, 고. 진짜로 그 말을 들으면 힘이 나요? 아닐 것 같은데. 아유, 그렇다면 그런 거지. 여자들은 뭘 그렇게 따질까? 써요? 난 고아라서 엄마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진짜 고아라고요? 내가 설마 고아갖고 농담할까? 아무도 없어요? 할배 하나 있어요. 남이면서 자식처럼 키워준. 돌아가셨는지 사라지셨는지 몰라요 얼굴도. 아, 이거 보여줘. 이거 상처 하도 심하게 맞아서 기억이 다 지워졌나 봐요. 언제 그런 건데요? 11살 때? 그 저는 깜깜
그 후부터는 생생하네. 다영아, 뭐니라? 네 동생이야? 아니, 며칠 전에 불난 빵집 앤데 엄마 아빠가 없어져서 우리 집에서 잤어. 왜 없어져? 몰라. 내가 가서 좀 찾아볼 테니까 얘 좀 보고 있어. 알았어. 아빠! 아빠, 엄마가 없어졌어. 아, 그만 올까. 어서오세요, 카페 판다입니다. 어떤 케이크를 드릴까요?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여자는 먹어도 살이 안 찌고 남자는 먹어도 복근이 안 무너집니다. 맛은 더 진하고 더 달콤하고. 어제 다나랑 나랑 얘기한 거 나 기사 쓰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아니요, 돈 벌려고 만들었죠. 그럼 용자금 다 갚아주고 월급 안 받고 재료비 대고 다 해줄 테니까 각서 한 장 씁시다. 무슨 각서요? 고승진은 카페 판다 운영에 필요한 돈을 댄다. 수익 및 이자 정산은 고승진 방식을 따른다. 괜찮겠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긴데. 괜찮겠어요? 내 계산 방식을 따라도. 나야 좋죠. 준일이 형이 모든 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형, 누님 사진 많이 봤습니다. 동생 하나 더 생겼다 여기시고 마음껏 써주십시오. 원희리 형님이 누님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아, 형이 무거워졌겠다. 들게요. 어휴, 어머. 야야, 쟤 남자야? 야, 너 보고 누나래, 누나. 어? 아우, 야, 괜찮아, 괜찮아. 어? 야, 정말. And that's it for episode number 3. Come back on Friday for episode 4. And in the meantime, I love you all. Be kind to others. You never know what battles they are going through. And as always, and more importantly, love yourself. Bye.